그래서 관계사 중사 문법 풀이 이어가겠습니다. 두 문장 한 문장 만들기입니다. 이제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들 때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순서 알죠? 각 문장 해서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기. 그다음에 이제 뭐세 번째 반복된 것 찾기. 관계 대명사니까 반복된 것이 있겠죠. 관계대명사로 합칠 거니까. 만약에 관계부사로 합치라 그러면 반복된 것이 있는데 그 반복된 것이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을 관계사절이라고 한다 했죠. 반복된 것이 들어갈 때 전치사를 달고 들어간다 이거고요. 그냥 관계대명사로 할 때는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로 구분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각 문장 해석. They couldn't book the hotel. 북이 책 말고 예약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호텔을 예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That's because it was already booked.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미 예약이 여기 오고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be plus pp에서 이거 수동태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예약이 되었었기 때문에 호텔을 예약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에 반복된 게 호텔하고 호텔이죠. 요거 두 개가 반복되고 있죠. 반복.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한 문장 만드냐 봤더니, 요거, 요거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that는 없어도 똑같은 뜻이죠. 자, 이렇게 읽어볼까요? They couldn't book the hotel because the hotel was already booked. 그들이 호텔을 예약할 수 없었다. 그것이 이미 예약되었기 때문에. 이 because 뭡니까? 접속사죠. 접속사.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선생님 지금 방금 머릿속에 방아쇠를 하나 당겼는데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러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어떤, 우리가 어떤 문법 배웠던 게 떠오릅니까? 그렇죠. 바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에 대한 단어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의 관계세가 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두 문장 한 문장 만들면 They couldn't book the hotel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쉼표하고 그 다음에 호텔은 사물이니까 which was ready booked 바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 뭐 and 선행사 is니까 and is이나 but is이나 for is이나 for는 for 뒤에 주어 뭐 was already booked. for 뒤에 주어 동사하면 이거 because랑 같은 뜻이라 했죠. because나 as나 since,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말을 만들어 주는 게 for, because, as, since 같은 게 있고 여기에 뭐야 예약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이미 예약되었다 이런 얘기는 어울리는 접속사는 그리고 그러나보다는 그것이 이미 예약되었기 때문에라는 뜻의 for, because, as, since가 어울리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적 용법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쉼표 그다음에 여기에 that 같은 것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했었죠. 예, 그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 한 문장 만들기입니다. 이번엔 관계부사를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I don't know the reason. 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people laugh at me for the reason. 사람들이 laugh at은 알아두어야 할 수거입니다.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laugh는 그냥 웃다지만 laugh at 하면은 비웃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그 이유 때문에 이거 약간 뻔하죠. 머더리즌 이러면서 많이 했죠. 그러면 이거 두 문장 한 문장 만들면 우리말로 나는 모르겠는데 이유를 모르겠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 반복된 게 the reason이죠. 근데 관계사 이렇게 묶은 걸 관계사절이라 했죠. 관계사절 안에 반복된 것이 뭘 달고 있다? 전치사를 달고 있죠. 전치사를 달고 있거나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왔다면, 이거를 for which로 해도 되겠지만 문제의 단서가 관계부사를 쓰라 했으니까 for which를 한꺼번에 뭐로 바꿔서 y로 바꿔서 이 자리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the reason을 생략하거나 또는 why를 생략하거나 둘중 하나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은 I don't know the reason people laugh at m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I don't know the reason why people laugh at me 이것도 되고요. I don't know why people laugh at me 이런 세 가지 서술형 답을 하면 되겠죠. 이게 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구글 시험 설문지에서 뭐딱 정해진 자기가 써놓는 정답만 보고 맞다 틀렸다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 제출하고 나서 제가 다시 채점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받았던 점수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대화에 A, B를 어법상 발음 요쳐라. 자, 이런 문제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일단 무슨 얘기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조금 설명을 쓰기 위해서 줄을 좀 띄워야 되겠네요. 자, A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Did you decide the island where you will take a trip to and what you will do there? 이러겠죠. 그럼 뭐 결정 내렸냐? 섬을 정했냐 이런 얘기네요. 아일랜드가 왔으니까 넌섬 정했냐? 섬은 섬인데 어떤 섬? Where you will take a trip to? 그렇죠? 뭐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끝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네가 뭐 이거 take a trip 하면은 여행 가다 이 말인데 뭐 네가 여행 갈 이런 말 되겠죠. 이거 관계사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네가 take a trip 할섬 정했냐 뭐이사뭐이 B라는 사람이 그 전에 A한테 나 어떤 섬에서 여행 좀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가 take a trip to 할 아일랜드를 정했냐 그리고 또 여기 생략된 말은 뭐가 생략됐냐 did you decide가 생략된 거야. Did you decide? Did you decide what you will do there? 너는 또 너는 그러니까 네가 여행을 갈 섬을 정했니? 그리고 너는 정했니? 또뭘 정했니? What you will do there를 정했니? 자, 이 what도 한번 검토해 볼까요? 여기 뭐 물론 어법성을 묻진 않았지만 이 what에 대해서 what은 여러분 이제 배운 what이 몇 가지가 있냐? 1번이냐? 2번이냐? 비문사냐? 관계사냐?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살펴볼 텐데 일단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에 관계부사가 옳게 사용되는지를 검토해 보면 관계부사가 여기 혹시 관계부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 와야 될 자리 아닐까 이걸 보란 거죠. 자 여기 뭐 있습니까? 투 있죠? 보이십니까? 투. 그러면 the island가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갑니까? 안 달고 들어갑니까? 전치사를 달고 들어갑니까? 안 달고 들어갑니까? 달고 들어갈 수가 없죠. 이미 전치사가 여기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달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부사로서 들어간단 말이야. 명사로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명사로서 들어가고. 그럼 명사로서 들어가는데 관계 부사를 써놓으면 되겠어요? 관계 대명사 써야 될 자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또는 대시 돼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to가 없으면 그때는 where를 써야 되겠죠. to의 위치는 어디로 올수 있다? 1로 올 수도 있고 그때는 뭐밖에 안 된다? to which밖에 안 된다. to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도 되죠. 하지만 여기엔 아까 지금 to가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Did you decide the island you will take a trip to?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what은 둘 중에 의문사인 거죠. 의문사. 왜냐하면은 이렇게 의문사면 해석이 무엇이라고 될 거고 그 다음에 관계사면 누가 뭔가 뭐뭐 하는 그것 영어로는 the thing이죠. 누가 뭐뭐 하는 그것 the thing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 보니까 너는 결정했니? 라고 뭐하고 있어? 묻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거기에서 무엇을 할 건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몰라서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지 관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서 온, 얘 대어는 on the island 대신 왔죠. 그 섬에서 on the island에서 그 섬에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할지를 did you decide 했니? 이렇게 물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틀렸네요 지금. 자, 그 문제가 조금 저뭐 마치 A, B 중에서 뭐 A 아 맞네요. 전둘다 고치는 거죠. 뭐, 그다음에 이 녀석이 맞냐 틀리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 틀렸으니까 무조건 바르게 고쳐. 이런 문제 지시가 그런 거죠. A하고 B는 내가 일부러 틀리긴 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고쳐야 되겠니?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yes 그래 뭐 어디로 갈지도 어느 섬으로 take a trip to 할지도 결정했고 what I will do there도 결정했다는 얘기인 거죠. 무엇을 할지도 결정했고 I'm going to take pictures of plants. 그렇죠. 나는 뭐 식물들 사진 찍을 거라고 한 거죠. 식물들 사진 찍을 건데 뭐 복합관계사가 보이네요. 복합관계사. 그렇죠. 뭐 look strange 이상하게 보이는 식물들. 자, 복합관계사는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거 아니면 이걸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복합관계 대명사는 뭐가 되거나 명사절이 되거나 또는 양보의 부사절이 된다 했죠.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선생님 끊어있게 하는 의미를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는 뭐 무슨 시덩어리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건 형용사절이 돼야죠. 형용사절. 지금 복합관계를 쓰면 이건 암만 길어봤자 없죠. 경우에 따라서 암만 길어봤자 명사절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이게 이세 덩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이면 부사절은 이 플랜츠를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복합관계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인 거죠. 구조적으로. 자, 명사절일 때는 이건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은 이게 어떤 뭐뭐라도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anything which, anything, 아, anything으로 끝났으니까 any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나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anything that을 쓰면 anything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앞에 명사가 또 있어. 명사절이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이면 뭐 일단 no matter which 뭐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겠죠. 뭐 뭐든 상관없이. 근데 부사절이 또 명사를 꾸밀 수 있습니까? 명사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고 부사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여기다가 복합관계사를 넣어놨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야 되겠다? 그냥 단순한 관계대명사의 위치 또는 대수로 바꿨어야 되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리고 선행사 plant 이렇게 복수형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는 여기 s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m going to take pictures of plants which look strange. 나는 저 독특하게 보이는 독특해 보이는 아주 특이해 보이는 육지에서는 잘볼수 없는 섬에서만 볼수 있는 특이하게 생긴 식물들의 사진을 찍을 계획이야라고 얘기하는 문장인 거죠. 복합관계사 이해가 조금 여러분 문법적인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 다시 한번 더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자 여기에 이제 요 문제 선택 요 문제 해설이 여기에 뭐 원래 문제 잠깐 보면요. A, B, E 중 어법사가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두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죠?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게 좀 풀었지만 저는 이렇게 두 군데라고 고쳐놓았습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풀이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 쭉 파악해야 되겠죠. 좀 풀이를 위해서 쓸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자, 줄바꿈을 해서 좀 필기할 공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The town where I was born had changed greatly over the past 20 years. 뭐 이거는 뭐 지난 20년에 걸쳐서 이런 뜻입니다. 패스트가 지나간 이런 뜻이니까 지난 20 years에 걸쳐서
how long?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예, 뭐 over 이런 거면 요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에 걸쳐서. 자, 또 town where I was born. 한번 길어봤자 it 됐네요. It. 그러니까 이 문장은 it has changed greatly. 뭐 엄청나게 이런 뜻이죠. 엄청나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던 동네 말이죠. 내가 태어난 동네가 뭐 현재 완료의 계속 적용법이죠. 계속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계속적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계속 변해 왔다는 얘기죠. 내가 태어났던 타운이 had changed greatly over the past 20 years.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맞냐, 틀렸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관계 부사를 썼냐, 썼는데 맞냐, 혹시 관계 대명사 쓸 자리 아니냐, 이거 보고, 그러면 늘 얘기하듯이 선행사를 넣어보죠. 그쵸? 선행사 진짜 들어있으면 좀비기 때문에 안 되지만, 넣어보면은, 달고 들어가냐, 안 달고 들어가냐. 그쵸? I was born the town이야. I was born in the town이야. I was born in the town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무엇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갈까? 얘는 아무 이상이 없죠. 오케이. 그래서 뭐 in which로 바꿔 쓰거나 또는 which I was born in, that I was born in, 생략 I was born in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내가 태어난 동네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변했다 그랬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now 이제 지금 변한 거 얘기하겠죠. Now the cinema 요거 주목해야죠. The cinema 그다음에 where가 제대로 사용됐냐 묻는 거죠. Now 이제는 cinema 하면 극장이죠. 극장. Where we used to see movies is 현재 시대로 바뀌었죠. 자, 요거 전에 선생님이 요거 중요하다 이러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요. Is the dance hall where big bands play in?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이제 극장. 그렇죠? 극장에서, 이거 계속적 용법이니까 계속하면 되겠죠. 이제 극장에서, 이거 used to 뭐였습니까? 이 뜻이 좀 길었죠. 과거에 뭐뭐 했는데,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아주 중요한 조동사가 있습니다. used to.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C가 있으니까, 동사 C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봤는데 지금은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이제 그 극장, 과거에 우리가 뭐 하곤 했었는데, 영화를 보곤 했었는데, 지금은 보지 않는데, 여기에 is가 왜 튀어나왔냐?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제 극장은 우리가 옛날에는 영화를 보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보긴 하는데 극장이 is the dance hall. 그렇죠. 댄스 뭐그 클럽 같은 데가 됐단 말이죠. 춤추는 장소. 댄스 홀이 됐다. 댄스 홀은 댄스 홀인데 where big bands play in. 그렇죠. 큰뭐 이거 밴드 뭐 알죠? 뭐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 빅 밴드가 뭐 하는 연주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극장은 우리가 옛날에는 거기서 영화를 보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보는데 뭐가 됐고 댄스홀이 됐고 댄스홀은 댄스홀인데 어떤 댄스홀이었다? 빅 밴즈가 플레이 인 하는 댄스홀이 됐다. 그러면 이게 관계부사 사용되는데 혹시 관계 대명사 써야 될거 아니니 봤더니 여기에 전치사 인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녀석이 들어갈 때안 달고 들어가니까 이게 틀린 거죠. 위치 또는 여기 쉼표 있나 보고 쉼표 없네요. 위치 또는 대수로 바꿔내야 되겠죠. 그래서 now the cinema. 아참 그리고 where가 맞냐 틀렸냐 참 봐야죠. where가 맞냐 틀렸냐 이번에는 선행사인 the cinema가 달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We used to see movies at the cinema, in the cinema. 달고 들어가야죠. 달고. 그러니까 얘는 in which 또는 at 위치 등으로 바꿔 쓸수 있는 관계부사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시네마는 여기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부사로서 들어가야 되니까 관계부사. 그다음에 댄스홀은 마련돼 있네 전치사가.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니까 그냥 명사로서 들어가니까 관계 대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더 파킹 lot which was a public place is a park.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차장이란 얘기고요. 주차장.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해놓고 요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뒤에 이거 나왔으니까 일단 격은 동사 나왔죠? 격은 주격이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가란 말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주차장은 여기는 무슨 시제고 여기는 과거 시제고 여기는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public place, 과거에는 뭐였는데 public place, 공공장소였는데 공공장소란 말이죠. 공공장소. 예, 공공장소였는데 주차장은 뭐였는데 which was a public place였는데 공공장소였는데 현재 시제에는 뭐다? 공원이다. 주차장은 지금 옛날에는 저 공공장소였는데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퍼블릭 플레이스였는데 지금은 파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 옛날에 파킹랏이었는데 파킹랏이 뭐로 사용됐고 퍼블릭 플레이스로 사용됐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가서 더 이상 이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원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관계 부사를 여기다 쓰면 절대로 안 되죠. 여기에 얘가 이렇게 동사를 가질 수 있으려면 최소한 명사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위치를 사용한 게 맞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a shopping center is on the place. 쇼핑센터가 있다. 어디에? 그 장소에. Which we used to play soccer. 저 우리가 뭐 하곤 했 뉴스 또 나왔죠. 우리가 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하지 않는 우리가 축구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장소에 이제는 축구를 못 하게 뭐가 생겼다? 쇼핑 센터가 생겼다는 얘기고. 그럼 이번에는 얘가 혹시 잘못 사용된 거 아니니 얘가 뭐 달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니 검토하는 거죠. 그러면 we used to play soccer. 그렇죠? 뭐예요? at the place나 in the place가 돼야 되죠. 달고 들어가죠, 달고. 그런데 대명사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틀렸죠. 이걸 where나 at which, in which 등으로 바꿔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거두 군데 있었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이거 이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는 건뭐 여러 가지 물어보긴 했지만 관계 대명사 써야 될 자리에 관계 부사 쓴건 아닌가? 관계 부사 써야 할 자리에 관계 대명사 쓴건 아닌가? 달고 안 달고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예, 계속해서 자 일단 이걸 읽는 거죠. 여기에 뭐 우리가 뭐 풀어봤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밑줄 친 부분이 두 문장인데 이거 한 문장 만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잘 풀었고요. 그다음에 B도 잘 풀었어요. 대충 뭔 소린지 확인하겠습니다. A foot of rabbit is believed. 요거 보이죠? 수동태죠. 그렇습니까? 토끼 발이 믿을 순 없잖아요. 토끼 발이 믿어졌다라는 수동태죠. 수동태. 수동태. 뭐 여겨졌다, 믿어졌다. 토끼 발은 믿어졌다, 여겨졌다. 뭐 하는 것으로 to bring good luck 행운을 몰고 오는 것으로 명사적용법이죠. 행운을 몰고 오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믿어졌어요. 토끼발이 행운의 상징으로 믿어지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또 this는 앞문장 전체 대신 왔죠. 이러한 미신 비슷한 거죠. 미신 같은 거. 이러한 미신이 이러한 것이 comes from the tradition 전통으로부터 왔대 했죠. of hunters 누구의 전통이냐? 사냥꾼들 in Europe 유럽의 사냥꾼들의 전통으로부터 이러한 미신이 토끼발이 행운을 몰고 온다는 미신이 오게 되었는데요. The tradition of hunters started. 사냥꾼들의 전통이 시작됐다. 왜에 대한 대답이죠. 대략 기원전 600년쯤에 시작되었습니다. When young people first learned to hunt, they hunted rabbits. 그래서 젊은 사냥꾼들이 처음 사냥하는 것을 배우게 됐을 때, 그들은 좀뭐 호랑이나 사자를 사냥하진 않겠죠. 처음 배우는데 토끼를 사냥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과거에 성공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더 띵은 이 말이죠. 더 띵은 토끼발이었다.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 되겠죠. 토끼발이었다. 오케이. 이는 토끼발 대신 왔죠. 토끼발이 뭐 했다?
토끼발 대신 온 거죠. 토끼발은 의미했다. 겉 만드는 대신 완벽한 문장이었고요. 덧띵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어디에다 덧띵을 끼울 수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시죠. 토끼발이 의미했다. 젊은 사냥꾼들이 대신 왔죠. Finally became a real hunter. 마침내 진정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것. 뭐 여기다 덧띵 넣을래요? 어디다 도대체 덧띵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니까 대시죠. 맛이 아니고요. 토끼발은 그들이 마침내 리어 헌터가 비케임 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발을 받으면 아나 이제 진정한 사냥꾼이야 이랬다는 얘기죠. A rabbit's food is still considered believed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죠. 수동태죠. 여전히 여겨진다. 토끼발은 a rabbit's food is still considered 뭐로 여겨진다? A symbol of good luck. 그렇죠. 이 유럽에서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는 뭐 캐나다와 미국을 얘기합니다. 캐나다, 미국에서 또 이런 동네에서 행운의 심볼, 상징이죠, 상징. 상징으로 여전히 또 여겨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이는 요거 한 문장하고 요거 장문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잠깐 떼오는 게 좋겠네요, 저 문장을. 여러분들 그래 떼왔습니다. 뭐 반복된 것인 있는지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는지 그냥 들어가는지 보는 거죠. 오케이, 쭉 봤더니 The Treasure of Hunters, The Treasure of Hunters 반복되고 있죠. 내가 구미로 들어갈 거니까 이 녀석이 사람은 아니니까 위치 또는 대수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니까 주격이고 이미 있어야 할 위치에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 위치나 대수로 바꿔 쓰고 요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comes from the tradition of hunters which started around 600 BC in Europ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수동태네요. 젊은이들이 주는, 이것이 주는 게 아니고 주어짐을 당하니까, 시제, 과거 시제 주어졌으니까. What was given to them? 안만 길어봤자, the thing. 뭐, the thing은 또 뭐로 생각할 수 있다? it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It was the food of a rabbit.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뭐하시고 더 띵이 들어갈 자리 얘가 없다 치고 더 띵을 집어넣어서 들어갈 자리가 있냐 들어갈 자리 바로 있네요. 주격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되죠. 유일한 명사들이었습니다. what이나 또는 what 대신에 더띵 위치를 여기다가 what 또는 더띵 위치 더띵 대수 쓸수 있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거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주관식 파트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4번 파트. 수고했습니다.